통영 중림 신도시 일부 지역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없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속 80km 속도의 차량들이 오가는 곳이어서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시 광도면 중림지구에 사는 박다겸 씨는 매일 갓길을 걸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줍니다. 시속 80km로 차들이 속도를 내고 달려오지만 주변에 인도가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갓길을 이용합니다. 저 차량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위험해서 안 다니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돌아서 다니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여름에 애기 없고 너무 힘들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과 나란히 붙어있는 통영시 노인복지회관도 이용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앞에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접근하는 인도가 없다 보니 이용객 대부분은 한 정거장을 더 가서 먼 길을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을길을 돌아오면 거리가 두 배 정도 멀어져 갓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만은 거리가 저쪽으로 가기 가깝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나 애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갑니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아래 한국도로공사 부지에 인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는 예산과 관리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셔서는 안 되는 거죠. 단지 이쪽에 접근하는 길이 밑에서 올라가려니까 위로 돌아갈 뿐이지 길이 없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 설치 비용은 최고 4천만 원 정도. 고속도로 아래 주민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은 설치해놓고도 안전한 인도는 확보하지 않아 갓길을 택한 주민들의 위험한 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